야, 여기는 기산입니다. 아이들이랑 아이들이 갑자기 와서 점심을 먹고 기산에 바닷가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물이 참 깨끗하고 맑네요. 아이들이 명절이라고 갑자기 깜짝 소리를 하네. 둘이서 딸 아들이 아들 본 지는 2년이 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아들이 사준 점심을 오래간만에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분이 좋네. 안 그래도 요즘에 마음이 내가 많이 우울했는데 우리 강아지가 아파서 많이 울고 조금 우울했는데 제가 저희 동네에서 먹으려고 하니까 저희 동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산 가자 해서 바닷가 구경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바닷가를 보여드립니다. 기산 바닷가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음식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예. 힘내세요. 가정주부들은 고생 많으십니다. 내 남편분들도 옆에서 많이 많이 거들어 주세요. 그게 진정한 부부입니다. 남편분들이 서로서로 다정스럽게 기다려. 다정스럽게 남편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세요. 하늘이 너무너무 맑아요. 여러분들 저 구름 보세요. 구름. 저 구름 보세요. 여러분들 저 구름. 뭉글뭉글한 저 구름이 저렇게 맑아요. 아이고, 아름다워요. 하늘을 보면은 기분이 좋네. 하늘도 보고, 아이들도 보고, 딸, 아들도 보고, 저 누나랑 동생이랑 오래간만에 만나서 저거 둘이서 지금 재미나게 놀고 있어요. 저게 바로 행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잠깐 비춰 드릴게요. 저기에 흰 티가 우리 아들이고, 예. 저기가 우리 딸내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영상을 좀 빨리 가자고 하네. 빨리 가자고 승화를 칩니다. 아, 여러분, 너무너무 정말로 멋있습니다. 멋있고, 우리 짱도구도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우리 낭이 우연히도 같이 왔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명절에 음식 만드신다고 주부 우리 유치님 주부님들 힘내세요.
그리고 항상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세요. 안전운전이 제일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즐겁게 잘 보내세요. 여러분, 잠시나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우리 딸아가 엄마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